한편에 다 못 담을 정도로 많아서 미처 다 못했던 브이로그. 뭐뭐 샀는지는 그래도 다 봐야죠. 우와 간다! 루미큐브! 루미큐브는요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루미큐브 셀럽, 셀럽트, 루미큐브 클럽, 가장 한 루미큐브 뭐 클래식,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트위스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트위스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조커, 색바꿈 조커, 거울 조커, 더블 조커. 근데 평이 좋지는 않아. 뭐 조커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뭐 더 재밌지는 않은 것 같다. 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은데 하여간 이렇게 좀 색다르게 게임할 수 있는 그 조커가 4개 더 있고요. 나머지는 게임 자체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숫자도 좀 더 크게 되고 이렇게 기울임이 있어서 이렇게 딱딱 맞게 해놨고 트레이도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어쨌든 색깔도 검은색에서 검은색과 약간 살색이었나? 거기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루미큐브 트위스트 요거는 팔려고 바꿔놨습니다. 루미큐브는 저희 매장이 많거든요. 요것도 일상 구매인데요 테라미스티카 가격이 좀 세서 급하게 연락와서 지금 당장 테라미스티카 있냐 이게 팔리더라고요? 이게 99,000원짜리인데 이거 엄청 비싼데? 두 개나 이 비싼 거는 이거 거의 10만원인데 자 이렇게 요렇게 두 개, 으아 빡세다. 요렇게 두 개, 엄청 커요 박스. 되게 무거워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제 최고로 좋아하는 지금 최고로 좋아한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테라미스틱. 이거는 저희 멤버들이 세 명이 모여도 재밌기 때문에 테라미스틱 엄청 많이 하거든요. 강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레오 이거는 저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신작이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지금 너무 밀린 게 많아서 잭슨 힌트는요 카드를 많이 분실했어요. 이거를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카드가 좀 상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거 부분적으로 갖고 가봐야 의미가 있나요? 이거를 카드를 몇 장씩 갖고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드 콜렉터인가? 어쨌든 요거 벌칙 느낌 강한 그런 파티 게임.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정말 보드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다빈치 코드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지금 심지어 뜯어진 게 3개나 있어요, 3개. 근데 또 팔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일상 구매했습니다. 매일매일 다빈치 코드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랑 루미큐브 두 개는 정말 엄청 많이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처럼 약간 보드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장이 아닌 카페들, 그 보드게임을 곁다리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빈치 코드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잘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바닥이 나가네요. 우노 이것도 판매가 됐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몰타의 간문. 몰타의 간문은요 저 안 해봤는데 옛날부터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몰타의 간문 재밌을까? 아미고 게임인데 저도 리뷰를 봅니다. 잘 모르면 약간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작도 아니고 한데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저랑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랑 게임 좀 해주세요. 몰타의 간문 구매했습니다. 플라잉 팬케이크 이거 신작입니다. 이거 신작이고요. 6세부터라고 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파티 게임도 아니고 지능 개발형 이제 어린이들과 같이 온 가족용 게임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권할 수 있는 장난감 스타일 게임이 저희 매장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플라잉 팬케이크도 구매했습니다. 너무 많아. 야 여기 쌓인 거 보면 지금 그러면 플라잉 팬케이크가 끝이었네요. 자 어쨌든 오늘 와 정말 길게 했어. 게임이 몇 개야 지금. 저번 것도 다 못했는데 아직 사무라이도 못했고 팬더믹 레가시도 못했고 지금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랑 같이 놀아줄 사람 정말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저 혼자 다 뜯고 혼자만 벽 보고 거울 보고 할 순 없잖아요. 근데 저희 멤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모이고 하니까 새로운 멤버가 보드게임만 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번씩 다 얘기한 거 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번 것도 밀렸는데 다음 리뷰에서 만나뵙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